내가 오자마자 핫도그 만들어 먹으면 되지. 미국 할 거 아니겠어? 맛있다. 오, 그렇지. 얘, 얘가 원래는 이게 뭐 220, 그치? 빵은 저기 좀 넣어놨네. 스텝이라. 아, 내가 이거. 맛있다. 왜 내가 틀리잖아. 저 이렇게 놔두고 이게 이거 커먹어야 돼. 간식이야, 간식. 간식은. 야, 테라네. 진짜 완전 맛있어. 그러니까 어이 뭐 호텔 안에 어떻게 했어? 호텔 안에 그 이렇게 이렇게 그 책상이 끄트머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. 아 거기 이제 볼게요. 오늘은 뭔가 다른 걸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. 와 미국 축구 너무 맛있어. 거기 있는 감자 치즈 맛있어. 단백질 칼로리가. 그렇지. 약간 지금 한 끼에 한 천 칼로리 먹은 것 같은데. 또 맞추려고 그랬어. 비주얼이 나를 닮질 않았습니다. 맛있네. 여기는 소시지가 맛있어. 맛있어. 소시지도 맛있어. 피클도 맛있어. 양파랑 이거 저번에 시장 사는 건데. 그래? 어. 아니 케첩은 이거 다 파는 거잖아. 용기에 들어있잖아. 양파 빼고. 양파가 맛있으면 됐어. 나머지는 기본을 기본을 하는 거. 그리고 그거 어딨냐? 이거야? 피클. 피클 넣어야 돼. 양파도 많이 넣어. 소시지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아 그래? 무슨 거야? 오케이 너 한번 먹어보겠다. 안 짜고 제 따뜻하게 돼 있어가지고 겁나 맛있어. 근데 단 안 좋은 건 빵. 빵이 너무 푸석푸석해. 내가 거의 핫도그 전문가야 지금. 미국 한 번. 우리 LSU에서 먹은 거랑 뭐가? LSU는 너무 짰어. 소시지가. 아 그래? 빵은 너무 맛있었는데 그 빵에다가 요 소시지 갖고 오면 완벽하지. 근데 이때까지 미국에 완벽한 그건 없었어. 아 배불러. 아까 핫도그 배에서 풀어놨나 봐. 너무 맛있는데? 맞죠?